친구한테 이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? 저도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.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저한테는 가사가 되게 신선하고 요즘엔 없는 가사의 내용이잖아요. 뭔가 엄마가 얼마 전에 괜찮으셨어요? 네, 좀 큰 수술을 하셨어요. 괜찮아지셨고? 괜찮아지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저 낳고 심장 수술을 한번 하시고 제가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의식이 없으셨대요. 근데 아, 그게 수술을 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또 말썽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동안 엄마가 응급실 몇 번 가셨대요. 근데 수술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어머니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제 기운을 받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. 그리고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만나서 또 이제 식사도 하고 수술하기 전에 근데 왠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분위기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도 조금 그랬지만 가족끼리 만날 때 좀 혹시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큰 수술이고 어머니도 본인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그치. 수술을 끝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아침 9시에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됐다는 연락 받고 이제 지금 이런 자리에 나와 제가 좀 많이 고맙고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네. 이런 얘기도 딱 침착하게 잘해서 너무 좋아요. 그렇죠? 완전히 완쾌되셨나요? 네.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. 아, 그래요. 아, 효자예요. 어, 그러니까요. 직장 노래 들을까요? 네. 야, 이 노래 들어보죠.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. 제가 이 노래 들어본 분 중에서 가장 어린 분이 있는 거 같아요. 키의 노래를 듣습니다. 예.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